손자병법 구변편 손자가 말하기 무릇 용병하는 방법이란 장수가 군주로부터 명을 받아서 군을 통합해서 전력을 집중하는 것이다. 범지 소택지라면 머물지 주둔하지 말고 구지 사통팔달 요충지라면 동맹군과 합치고 절지 메마른 곳이라면 머물지 말고 위지 둘러싸인 곳이라면 계책을 세우고 사지라면 즉시 싸우니 길은 가지 않을 길이 있고 군사는 치지 않을 군사가 있고 성은 공격하지 않을 성이 있고 땅은 다투지 않을 땅이 있고 군주의 명이라도 받지 않을 게 있다. 그러므로 장수가 구변의 이점에 동달하는 게 용병을 아는 길이다. 장수가 구변의 이점을 동달하지 않으면 비록 지형을 알더라도 땅의 이점을 얻지 못한다. 병력을 거느리고 구변의 방법을 모르면 비록 다섯 가지 이익을 알더라도 인력을 제대로 쓰지 못한다. 이러므로 지혜로운 이는 계책을 세우면서 반드시 이로운 것과 해로운 것을 모두 감안한다. 이로운 것에만 치우치지 않으므로 이로운 것에 잡다한 걸 섞음으로 실행을 믿을만 하고 해로운 것에만 치우치지 않으므로 지나친 우려도 풀 수 있다. 이러므로 다른 재우를 괴롭혀서 국력을 꺾고 문제를 일으켜서 국력을 쓰게 하고 이로운 것으로 꿰어낸다. 고로 용병하는 방법이란 적이 오지 않을 것만 믿는 게 아니라 나의 대항 수단을 믿는 것이다. 적이 치지 않을 것만 믿는 게 아니라 적이 나를 못 치는 까닭을 믿는 것이다. 그러므로 장수에게 다섯 위험이 있으니 장수가 무모하게 용감할 뿐이면 그를 죽이기 쉽고 그가 반드시 살려고 하면 그를 잡기 쉽고 그가 성급하면 그를 모욕해서 망치기 쉽고 그가 청렴하면 그를 음해해서 흔들기 쉽고 그가 부하를 지나치게 아끼면 그를
번뇌하게 만들기 쉽다. 무릇 이 다섯은 장수 잘못이요. 용부영의 재앙이라. 군을 전복하고 장수를 죽이는 건 반드시 이 다섯 위험 탓이다. 그러므로 살피고 살펴야 한다. 전자병법 8변 9변편이었습니다.